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흐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13일에 중국의 관찰자망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시링궈러맹 순이타오기 지방정부에서 흑사병 환자 1명이 보고되었으며 현재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밀접 접촉자는 적시에 격리되어 통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더 이상 전염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정부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감염자의 남편과 딸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흑사병 환자는 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즉 지역사회에 전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3명 정도만 감염이 되고 적시에 격리했기 때문에 추가로 흑사병 환자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코로나19 때도 중국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흑사병은 마못,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나 일부 동물의 체액 또는 혈액과 접촉하거나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흑사병은 병 자체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에볼라조차도 흑사병의 진행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전염병 중 사람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죽이는 병이기도 하죠. 급성 패스트로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치명률과 전염성은 반비례 하는데요. 치사율은 50%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런데 흑사병은 치사율에 비해서 전염성이 매우 높은 병 중 하나죠. 물론 오늘날에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금방 치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원인균이 흑사병인 것을 알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른 흑사병의 특성상 발병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흑사병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시간이 생명이란 이야기입니다. 흑사병은 일단 발병을 하면 그 즉시 중증으로 발현되며 1분 1초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입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그만큼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죠. 병의 진행 속도도 빠르기에 아무리 늦어도 5일 안에 사망합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곳곳에 병원이 위치했고 긴급 구조 서비스도 잘 되어 있기에 이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미미하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 흑사병이 크게 퍼져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중국 동북부, 중국 대륙의 오지,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흑사병의 보균 동물 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기근 등이 닥치면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당장 2009년 8월에는 중국 칭하이성에서 12명이 흑사병에 감염이 되어 3명이 사망한 적도 있었고 300여 명이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몽골에서 6명의 흑사병 확진자가 발생하여 나라 자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물론 이 흑사병이 해방 이후 한국에서 발병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흑사병이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적은데요. 일단 한국은 위생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흑사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중국에서 현재 발생된 흑사병은 사람 사이에서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인간 사이에서 흑사병이 전염되는 유일한 경로는 비말감염이라고 합니다. 기침을 통하여 전염이 되는 것이죠. 주변 1.8m 정도에서만 근접했을 때 주로 발생하며 그 이상은 매우 드문 경우인데 중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생제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지역 감염이 꽤나 이루어진 상태인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지율을 생각하여 이것을 숨긴다면 문제가 많이 커지게 됩니다. 코로나19도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국제사회에 안 해주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던 것처럼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교통의 발전이 꽤나 이루어져서 모든 지역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 많은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염병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퍼질 가능성도 농후해서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문제는 중국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2020년에 중국에서 흑사병이 퍼졌다가 다시 잠잠해진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것도 대규모 전염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흑사병이 발생한 나라가 그 나라니까요.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